신호등 치킨 먹을까?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 치킨 정말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먹어볼 수 있어 행복하네. 인사한게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못 먹어서 한이 맺혔던, 그래서 제 출시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후르츠 치킨이 제 출시가 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왜 한이 맺혔냐면, 아니 다들 이상한 치킨이 새로 나오거나 할 때 다 후르츠 치킨을 예로 들어서 뭐 이거보다 맛있다 맛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안 먹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낄 수가 없잖아요, 그런 대화에. 그래서 와, 이 먹방 유튜버인데 이 후르츠 치킨을 왜 못 먹었나 했더니, 제가 15년 12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15년 7월에 출시가 됐더라고. 그러니까 사실 먹을 일이 없었던 겨. 그런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너무 지금 설레고 기대되고 막 그래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먼저 파란 초록불 먼저. 와, 야 이거 보이세요? 이거 잡히나 이거? 와, 이 비주얼. 이야. 하, 바로 이 향이구나. 바나나 한번 먹을게요. 얘는 그냥 치킨 같다, 그죠? 아, 진짜 바나나 시럽 향이 나는데? 그냥 단맛보다는 짠맛이 둘 다 좀 강하고, 딸기. 딸기가 진짜 비주얼이 먹고 싶지 않게 생기긴 했네, 그죠? 메론. 아, 내가 맛에 편견이 없나? 막 악평을, 온갖 악평을 쏟아낼 정도의 그런 맛은 아닌데? 마늘 소스를 찍어 먹으면? 먹을게요. 바나나. 아, 이건 진짜 맛맛도 아니냐? 와,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. 잠깐, 아닌가? 잠깐만. 몰라, 치킨은 꼭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이런 선입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이런 맛의 치킨이구나, 그냥 이런 느낌인데요.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감자 치즈볼.
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런 건 이제 없어지면 또 못 먹으니까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은데요. 잘 먹었습니다. 네, 뭐 오늘 후르츠 치킨 먹어봤는데 생소하긴 한데 그냥 뭐 이런 맛을 의도해서 그냥 시도해본 치킨이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신기한데요. 또 시켜 먹질 않겠지만. 나 왜 계속 먹고 있냐? 핑크 치킨 먹어볼래? 응. 어때? 달콤해요. 달콤해요? 응. 딸기 맛. 딸기 맛이 한번 먹어봐요. 아니 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? 고기를 먹어야지. 고기 치킨인데 맛있다. 맛있어? 여운아 딸기 치킨 먹어볼래? 딸기 치킨? 우와 어떤지 얘기해줘. 이거는 메론 치킨. 메론? 나 메론. 이거는? 이건 바나나. 바나나? 나 바나나 맛있다. 어때? 맛있다. 맛있어?